국적 통화와 표준 화폐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국적 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나 주화, 국적 통화죠. 영어로는 피아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국적 통화, 우리가 쓰고 있는 돈과 그리고 표준 화폐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가 기존의 국적통화와 어떤 점이 다르고 그리고 기존의 또 암호증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국적통화의 경우에는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이용하죠. 그리고 표준화폐는 디지털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내용입니다. 발행 비용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발행 비용은 국적통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한국만 하더라도 연간 수천억일 거예요. 아마 수천억대, 천억대 이상의 발행 비용과 그리고 보관 비용, 폐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표준화폐에는 발행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제로로 표준화폐는 발행 가능하죠. 그리고 자금 추적 같은 경우에도 국적통화에는 현금의 경우에는 추적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5만원권을 사과박스에 담아서 전달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죠. 근데 표준화폐는 자금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표준화폐입니다. 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이 표준화폐죠.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사용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을 일본이나 베트남 가서 쓰려고 한다면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을 하다 보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원래 한국 돈의 가치가 상당히 절하되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화폐는 환전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전 과정이 있어요. 표준화폐도 환전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찰나의 순간 0.0001초 만에 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도난 분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통화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들이 있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뭐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표준화폐는 시당적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사기도 불가능해요. 표준화폐 횡령도 안 되고 왜 그런지는 메커니즘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장부 정리하는 거예요. 돈을 쓰고 받고 뭐 기업이든지 기업은 회계 장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정은 가계부가 필요하죠. 그런 가계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 있는 예금이든 현금이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회계 과정이 필요한데 표준화폐는 회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회계가 진행이 됩니다. 거래 자체가 트랜잭션 자체가 자동 회계 메커니즘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회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도 마찬가지죠. 세무도 내가 은행에서 거래를 했던 뭐 송금을 했던 어쨌든 간에 나중에 세무사와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한데 비해서 표준화폐는 이것도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국세청 자체의 역할 자체가 화폐 기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거래도 마찬가지죠. 신용거래도 국적화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표준화폐는 신용거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폐 자체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탈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적통화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 거래할 경우에는 세무신고를 안 하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탈세가 가능하지만 표준화폐는 탈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측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한 부분인데 국적 통화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통화 정책은 이제 본원 통화라든가 혹은 할인율 등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효과 정책의 제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학 측면에서도 어떤 정책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 별도의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화폐 발행량을 늘린다거나 혹은 할인율을 낮춘다거나 혹은 할인율을 높인다거나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 그런 경제정책이 어떤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는데 또 시차도 발생을 해요.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과 그 정책이 효과를 발행하는 시점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정책은 상당히 입안하기도 쉽지 않고 집행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거시경제 분야에서 특히 다루는 주제죠. 그런데 표준 앞에는 아주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특히 이 AI 모듈, Deep Neural Network이라고 그러죠. DNN 혹은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쉽게 말해서 알파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파고와 같은 그런 시스템과 결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듯이 경제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국적통화와는 연동하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우리가 쓰고 있는 5천원짜리 돈, 만원짜리 지폐에다가 알파고의 기능을 넣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 종이 속에 넣기 힘들잖아요. 근데 표준 앞에는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측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능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제어도 똑같은 얘기고 지능 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좀 뜬금없는 주제로 불릴 수 있습니다만 방금 통화정책과 같습니다. 국가 측면에서의 어떤 돈을 제어하고 관리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데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입니다. 개인 혹은 또는 기업적 측면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개인 또는 기업의 통화정책입니다. 그게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적통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5만원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5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 나의 미래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개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짜장면부터 한 그릇 먹고 생각을 해보자. 짜장면 먹는 거 1번. 2번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볼까? 아니면은 친구 불러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까? 아니면은 온라인 수강권 하나 끊어볼까? 이렇게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통화정책입니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이 바로 이 지능 부분이죠. 그런데 국적통화, 돈이 그걸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돈의 사용을 결정하는 거지 돈이 5만원짜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인님은 이 돈 가지고 지금 짜장면 사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얼른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도 좀 받고 스케일링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죠. 그 말하는 돈은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 앞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5만원짜리가 나의 삶에 어떻게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집행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 AI 모듈이죠. 그래서 통화정책, 국가적 차원입니다. 통화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어떤 정책적 결정이죠. 의사결정이고. 그리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 또는 기업 수준에서 어떤 통화정책이죠. 그리고 개인 또는 기업의 통화정책을 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졌을 때 표준 앞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기존의 국적통화와 표준 앞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역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무 업무, 그리고 국세청 업무를 화폐가 수행한다. 혹은 회계사의 업무를 화폐가 수행한다.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고 특징이라고 해야 되고 그보다 본원적이고 어떤 패러다임 전환적인 표준 앞의 특징으로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적 측면에서의 통화정책과 개인적 측면에서의 지능적 행위, 그래서 지능적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어떤 국적통화와 표준 앞의 차이점을 내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